이번엔 요 끝에 있는 것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껴안고 야동을 틀고 성추행 외교관이 불행남까지 쳤습니다. 우리나라 외교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의 외교관이 우리나라 여성 직원을 상대로 허렴치한 성추행 행위를 벌였는데 면책특권을 내세워서 조사를 거부하다 결국 멕시코 본국으로 불행남을 친 사건입니다. 피해 여직원 입장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A씨가 대사관 내 사무실에서 업무 도중 허벅지와 옆구리 등 신체 부위를 더듬으며 불쾌한 신체적 접촉을 수차례 시도했다. 한국계 파라과이인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인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제 가슴을 자기 몸하고 닿게 하고 엘리베이터 타기도 너무 무서웠다. 그러면서요. 갑자기 사무실에서 포르노 영상 소리가 심하게 울린 적이 있다. 피해자가 더 있다고 외교부에도 얘기했다. 성추행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성추행을 가한 이 외교관, 김우식 교수님, 어느 외교관인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거주하는 멕시코 대사관 직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관인데요. 그러니까 군인인데 정말 저런 일들이 우리 한국 땅에서 외교관이 와서 우리 한국 사람을 상대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보니까 정말 아연실세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로 외교관이라고 하는 면책특권을 가장 악랄하게 활용한 경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땅에서 한국에 있는 멕시코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이 한국계 자기 직원들을 위계에 의해서 성추행하고 계속 못 살게 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경찰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경찰 조사에 나가지 않고 멕시코 출국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외교관의 면책특권상 외교관이 그 죄를 저지르고도 출국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가 없었고 따라서 가버리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버리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도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법적으로 사실은 저러한 어떤 법의 허술함을 뚫고 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면책특권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외교관한테 그 면책특권을 줬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빈 협약에 의해서 허용이 된 건데 그 나라의 국가 이익을 대표하고 그 나라의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라 그 형사국에, 그 나라 접수국에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멕시코 대사관 무관이 저 직원을 성추행하는 것이 멕시코의 국가 이익을 대신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겁니까? 이게 절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외교관의 면책특권이 신성불가침이라 하더라도 그 면책특권에 준하는 본래 합리적 명분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제가 볼 땐 제 감정상으로는 쫓아가서라도 잡아왔으면 좋겠어요. 쫓아가서 잡고 네. 싶다. 네. 그 부분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과연 쫓아가서 잡을 수 있는 것인지 먼저 해당 외교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교관의 형사상 면책특권이 있다. 면책특권을 내세우면서 우리나라에서 경찰 조사를 거부한 겁니다. 이 사건 종로경찰서가 담당을 했는데 이 멕시코 무관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었지만 두 차례 출석 요구 불응한 채 휴가 간다며 본국 멕시코로 떠나버렸다. 경찰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강제 수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A씨가 귀국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없어서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출국 사실도 우리는 몰랐다.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었다. 현 단계에선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 송치할 수밖에 없다. 이 멕시코인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 멕시코에서는 원래 서로 많이 껴안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면책권을 특권에 숨어서 간 건데요. 사실은 이제 면책권에 따르면 공소권 없는 게 맞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멕시코 외교관이 나라망신을 시킨 겁니다.